작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진짜 카메라 도니까 갑자기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오셨어요. 아 그러세요? 네. 원래 컨셉이에요. 우아함이. 우아함이. 작가님 있잖아요. 진짜 오늘은 조금 정말 그 젊은 시절에 30년이든 40년이든 자기 본업의 분야에서 충실하셨다가 문예로 등단하시고 사진으로 등단하신 이런 분들 좀 귀한 분들 모신 자리 같아요. 아우. 이번 시집도 미역찜 지고 오신 바다. 이게 네. 딱 봐도 그 물질을 하는 우리 해녀분들의 네. 어떤 소재를 담지 않았나. 네. 제가 그 어머니 임신했을 때도 해녀 물질을 했을 때도 제가 임신 상태의 뱃속에 있었고 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것도 바닷가 그 해안마을에서 자랐고 해서 제 내 몸속에는 어떤 출렁거리는 어떤 그런 온유리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너무 표현 좋으세요. 네. 그 출렁이는 음유를 네. 어렸을 때부터 배 안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났고 작가님 이번에 굉장히 시들이 많잖아요. 이 안에 네. 요 시집 중에서 조금 애착이 가는 그런 시 있으면은 편안하게 우리 진짜 이 아름다운 겨울에 어떤 청취를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래요. 오늘 바람도 불고 바람하면 또 성산포 성산포 또 바다, 바다 하면 또 해녀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시는 바람을 제편에 두고 한번 파당도 한락산 치러 파도 넘어 들려오는 그 목소리 젖은 바다 큰녀나 잘이시냐 이서방도 잘이시냐 80생 어머니 바다가 철썩철썩 거린다 두 달째 금지하던 소라하치 시작날 두 달 동안에 이제 물질을 할 수 없었던 그 소라를 캐내는 시작날. 예. 소라를 원래 못 캐다가 이제 캐게 되는 날. 네. 진짜 외부인들께서 육지분들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이런 제조를 잘 모르다가도 요 시집을 읽다 보면은 아, 요렇게 쓰시는구나. 이게 진짜 어떤 그 삶의 터전의 그 목소리 그대로구나. 저는 이 시가 뭐 작품성, 예술성을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기록을 해두는 그런 게 또 특히 저는 이 해녀 그 해치 미역 해치라든지 아까 소라 해치할 때 애기 업계를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었던 그 체험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참 저희 한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. 야 마지막으로. 이 시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고 바라셨으면 좋겠는 말들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주도 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주도에 해녀의 딸, 해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어떤 독자들이냐면 어머니가 해녀셨던 그런 독자들이 이 책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. 미역찜 지고 오신 바다 많이 읽어줘요.